또 다른 무서운 부진함으로 인정. 밥이네. 밥이야. 와, 바비가 있네. 예, 내가 보여줄 뿐. 근데 뭐 아까 그 송민호 그분 봤는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여성분들이 막 옆에 카메라로 들고 막 찍으시더라고요. 맞죠? 그거 받으신 분들은 다 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의 송민호라고 합니다. 2014 신인상은 위너. 위너입니다. 위너! 위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위너라는 그룹에 있으면서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 보네이로에도 가사를 쓴 게 있었는데 뭔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위너 할 때는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 그룹 그런 멋있는 가면이라면 지금은 그냥 나 약간 이런 느낌? 바비가 저번에 막 우승까지 하고 민호가 만약에 뭐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 해도 바비랑 비기는 것뿐. 그러네. YG나 막 이런 사람들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근데 오늘도 송민호 어딨어? 송민호 YG 송민호 어딨어? 나오자마자 도미노처럼 쓰러질 송민호. 내가 위노 민호보다 훨씬 더 개쎄. 그런 각오는 다 돼 있어요. 뭐 씹어버리거나 막 약간 다 조지겠어. 하지만 굳이 막 뭐 필요 없을 때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전 그냥 준비한 거 진짜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잡아먹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지코 형이랑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생을 처음 할 때 만났죠. 지코 형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1차 때 저를 맞닥뜨려서 심사하면은 그건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랩적인 거든 뭐 가사적인 거 뭐 어떤 거든 간에 저의 장단점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좀 약간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 씨가 송영 씨가 송영 씨가 Let's go. Yo. 요. My name is 불고 카리스마 민호. 불고 카리스마 민호. 송민호 씨하고 아무튼 아이돌 엄청 많고요. 아이돌 엄청 많고 사실 아이돌 래퍼라는 표현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랩은 랩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아이돌이네 뭐 언더그라운드네 뭐 이런 거를 지금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크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심사하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뭔가 다른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Show me the money. No. Show me the money. 수고하셨습니다.